안녕. 오늘은 벌써 6강이야. 오늘 수업까지 잘 하게 되면 너희는 30점을 따게 된다.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혹시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또 가르쳐 줄게. 자, 그럼 오늘도 나만 따라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만 따라오면 너네는 또 5점을 겟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여기 1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여기서는 x 뿌릴은 0 이렇게 하나 적고 x 마삼은 0 이렇게 하나 적으면 돼. 자, 그러면 뿔일은 는을 넘어가면 마일, 마삼은 는을 넘어가면 뿔삼이 돼. 그래서 답은 X는 마일, X는 3이 돼. 여기까지 할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럼 그 위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 마일과 3이 있는 거, 마일과 3이 있는 거. 그럼 일단 1, 2번은 답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한 팀인데, 이한 팀은 이렇게 생겼어. 부등식의 모양이.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이 있는데 요 팀이야. 이렇게 생긴 팀은 이렇게 또 생겼어. 이해했어?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열린 거네. 그러면 요렇게 생겨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이해했어? 여기 초록색으로 적어준 거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꼭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은 무조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방정식이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대입만 생각해. 뭐만 생각하라고? 대입. 자, 그럼 대입을 볼게. 여기 문제에서 x는 3이 나와 있지. 그래서 x는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하면 3 빼기 y는 1. 그리고 3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a. 이렇게 될수 있어.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 3이 있고 1이 있네. 맞지? 그러면 3이 이쪽으로 가면 마 3. 그래서 마 y는 마 2. 그래서 y는 2가 돼. 여긴 쉽지? 오케이. 그 다음은 뭐냐면, 방금 구한 이 y는 2도 여기다 넣는 거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가 되는 거고, 3의 제곱은 9고, 2의 제곱은 4라서 5가 돼, 답.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5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보면, 여기다가 y는 2, 그리고 a는 5. 그럼 B가 결국 2가 되는 거고 답은 7이야. 되겠어?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요 아이는 부등식.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르게 이미 답이 있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아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X는 1, X는 3이 나왔지.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x 플러스 a에서 0을 하면 x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1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a 남기고 1이 넘어가면 마 1. 그래서 a는 마 1.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더 하면 x 더하기 b는 0이 되는데 x 자리에 얼마 넣는다고? 3을 넣어. 그러면 B는 3이 넘어가니까 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 1, 마 3이라서 마 4. 답은 1번이 돼. 되겠지? 쉽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X 마 1은 1로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x 마 1은 0,
x-y는 0 이렇게 적으면 x는 1 그리고 x는 2가 나와. 맞지? 그럼 답에서 1, 2, 1, 2만 선택하면 돼.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서 1이랑 2가 있는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돼. 이해했어? 그다음에 여기는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너네가 처음 보는 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생긴 절대값이 나오지. 이걸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문제 푸는 방식을 하나만 외워두면 돼. 절대값 x 마일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만 고쳐주면 돼. 마삼 x 마일 3.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게 뭐야? 그렇지, x지. 그럼 이 마일이 없어지면 되겠네. 그래서 뿔 1, 뿔 1, 뿔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마 2, x 4.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마 2와 4가 있는 걸 선택하면 돼. 근데 얘는 모양이? 그렇지. 요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답은 4번. 쉽지? 그리고 여기 또 나왔어. 절대값. 그럼 절대값 쓴거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절대값 x 마 3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 1, x 마 3, 1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마 3이 넘어가고 없어져야 되니까 뿔 3, 뿔 3, 뿔3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 x 4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정수. 정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마 2, 마 1, 0, 1, 2, 3. 점점점. 요런 애들을 말해.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수. 그럼 여기는 2와 3과 4가 있으니까 총몇 개지? 3개.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다음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또 3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아까 뭐라고 했지? 그렇지. 대입. 뭐라고? 대입. 그리고 한근이 1이다라는 말을 x는 1이다는 말이야. 한근이 1이라는 말이 뭐라고? x는 1. 그래서 x 자리에 1을 넣으면 돼.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더하기 a는 0. 되겠어? 그럼 1, 마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0. 1이랑 마 1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a는 0인데, a는 마 3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돼.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부등식과 방정식을 끝냈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